김만덕 씨 근황 토크. 내가 지금 아침이라서 킨 지도 얼마 안 됐고. 텔론 정예 인원들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. 김만덕 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, 저는 여러 가지 텔론이 있습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제가 유튜브 생활을 5년을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해줄게요. 유튜브 5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낵무비를 만드는 텔론만 알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, 사실 스낵무비 텔론은 어떻게 보면 제 텔론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있던 녀석은 아니거든요. 사실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처음의 시작은 자막이었잖아. 근데 자막을 하다가 제가 슬럼프가 오지게 왔었어요. 여러가지 이유로 뭐 이거 말하면은 구질구질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, 자막을 하다가 제가 슬럼프가 진짜 시게 왔습니다. 그 시게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접을까 말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, 이제 그때쯤에 제가 건드린 게 하나 있어요. 그때쯤에 하나 건드린 게 있는데, 그때 당시에는 탑10인가? 탑10 영상이 겁나 많단 말이야. 옛날에는 그때 좀 시게 먹어주던 게 탑10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. 존나 강한 동물 탑10, 믿지 못할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 탑10, 막 이런 게 있었어. 나도 그걸 생각보다 재밌게 보고 있었어. 근데 나도 이걸 보고 어느 정도 나도 이런 거 하면 잘 만들 자신이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, 그때 당시에 내가 롤을 접는다고 했어요. 지금 생각하면 존나 웃기긴 한데, 어찌됐건 간에 내 기준으로는 되게 진지하게 말을 하면서 지금 롤이 헬퍼도 뭐 있고, 잠시 롤을 접겠습니다. 짜자, 그거 해봐. 그거! 또? 해봐! 빨리! 지금 롤이 헬퍼도 뭐 있고, 잠시 롤을 접겠습니다. 이래갖고 그때 옵치도 나와가지고 롤 괴롭히고 그랬단 말이야. 근데 난 옵치는 나랑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옵치는 하지도 않고, 그래서 그냥 게임을 접을까 했었어요. 근데 그때쯤에 시작을 한 게, 불현듯 생각을 난 게, 제가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약간 찾아가지고 내 뇌피셜로 아는 척하는 그런 병이 있단 말이야. 좀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, 존문가 컨셉. 제가 존문가 컨셉을 좀 좋아해요. 뭔가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본 그런 말들 약간 아는 척하면서 씹어리는 거,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, 그러면 이걸로 약간 영상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, 근데 이거 텔론으로 하면은 이질감이 좀 심하겠다 해가지고 약간 가상의 인물을 만들자. 가상의 인물은 생긴 게 되게 비범하면서도 중년 남자처럼 생겼지만 사실 파릇파릇한 뇌를 가진 16살의 뇌로 만들어주자 해서, 이름도 그냥 갑자기 김철수도 있고 김덕수도 있고 하고 하다가, 근데 뭔가 그건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더라고. 그래가지고 딱 시골 남자, 시골 남자의 비범한 이름을 정해놓자 해서 만든 게 김만덕이라는 가상의 이름입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김만덕이라는 정보 채널을 만들었어요. 그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해주자면은, 김만덕이란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여기서 내가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, 나는 맞아 초창기에 만들어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이 모기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이라는 거란 말이에요. 김만덕 미친. 와, 그만 봐!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. 흑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,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게 흑역사는 아니야. 나는 이때 내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. 아무튼 이런 영상이에요. 제 목소리는 안 나오고 이 서커스라는 브금에 맞춰가지고 영상, 브금이 또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? 내가 일부러 이거만 써요. 가끔씩 다른 거 쓰긴 하는데 사실상 메인 브금이 이 브금 하나인데, 이걸로 제가 영상을 몇십 개 정도 만들었었어요. 근데 난 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, 나는 장난삼아 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홍보랑 상관없이 생각보다 좀 팬층이
깊게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잘 나올 땐 20만도 나오고 조회수에 비해 구독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, 그래가지고 사실 이 김만덕 씨를 하면서 내가 다시 내가 롤이 아니라 다른 거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밌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도 막 하면서 강의도 몇 번 하고 그랬었어요. 실제로 나는 김만덕 씨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서 원래는 또 다른 썰도 있는데, 제 김만덕 씨를 안 건드리는 이유도 사실 그거랑 좀 관계가 있어요. 이게 김만덕 씨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드리면은 만들 수 있어. 만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감성으로 만들 자신이 없어요. 그때는 진짜로 조금의 돈 욕심도 없고 오로지 진짜 시청자랑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영상을 즐기면서 만들었었단 말이야. 완전 즐기면서. 근데 솔직히 지금의 나는 분명히 내가 김만덕 씨를 지금 부활시킨다? 분명히 사업적으로 쓸 것 같아요. 진짜 사업적으로 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은 사실 안 건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인 텔론의 변명이고, 조금 이걸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가 나의 슬럼프를 완전히 탈출시켜준 건 맞거든요. 근데 저러 여러분들 김만덕 씨를 보면은 알겠지만 업로드 순이 일주일에 3개 정도 됐어요.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루에 쏟아부었던 거는 진짜 구라 하나 안 치고 공부를 존나 빡시게 하고 나무 키만 찾는 게 아니야. 나는 막 논문도 막 찾고 막 웹서핑 배우지게 하면서, 심지어 내가 이거 공부도 더럽게 못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지식도 없고 하면서 겁나 한강에서 정보 찾듯이 다 퍼날라면서 했단 말이야. 그리고 이게 영상도 짜짓기 하듯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약간 그런 병이 있었어요. 부금에 맞춰가지고 음절 하나하나를 다 맞춰가지고 가사 맞추듯이 대사를 다 짰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원래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. 안녕하세요, 텔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슨 무슨이 있는데요, 그걸 이렇게 해볼게요,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만덕입니다 해서 딱 8자 쓰고 이런 식으로 음절 딱딱딱 맞추다 보니까 거의 배가 넘게 걸리는 거야.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대충 쓰려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하지도 못해. 이렇게 해서 뭔가 솔직히 얻었느냐 했을 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정말 많이 얻었고, 난 김만덕을 정말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3달 동안 빡세게 했어요. 3달 동안 슬럼프를 완전히 없앴는데 슬럼프를 다 없애고 보니까 나에게 남은 게 뭐냐면은 한 달에 30만원 벌렸어. 진짜 알바할까 생각했어. 진짜로 귀찮아진 게 아니야.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구나. 그러면 김만덕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.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면은 지금까지의 김만덕을 버리고 양산을 해야 돼. 그럼 양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? 꺼무이키충이 돼야 돼요. 솔직히 지금의 김만덕을 기다려주시는 분들 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때 돈을 1도 신경 안 쓰는 텔론이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지금의 텔론은 개버러지에 돈만 보는 미친 새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부정이 가능한 게, 제가 진짜 개씨버러지에 돈만 보는 그런 녀석이었으면은 김만덕을 말도 없이 양산을 시켰겠지. 저는 근데 얘를 약간 내 생각으로 두는 게, 나는 얘를 조금 묵혀두고 싶어. 잊혀지든 아니든 그냥 묵혀두고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슬럼프가 왔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되게 하는 친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 김만덕은 당분간 안 할 예정이다. 물론 기다려주는 팬들도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거랑 더불어 저의 신념도 있는 거니까요. 아무튼 김만덕!